요맨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요이치 블루투스 5.0 흔히 에어팟 짭이라고 하죠. 이거랑 QCY 블루투스 이어폰 네, 요두 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다 가성비 가격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인터넷 가로 뭐한 2만원에서 2만 3천원 정도 사이, 요거는 쿠팡에서 29,900원에, 네, 같이 일한 형이 협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쓰고 있는 건 지금 현재 요거, 에어팟 2를 원래 쓰다가 귀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두 개를 리뷰를 비교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이치 블루투스 이어폰. 요즘 벌써 불이 들어와 있죠? 요게 밑에가 파란 등, 빨간 등인데, 흔들었을 때 소리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는데, 이제, 안에 생긴 것도 보시면, 비슷하죠? 그, 에어팟 2랑. 근데, 네, 그냥 떨어집니다. 에어팟 2는 뒤집어서 이렇게 놨을 때, 흔들어도 안 떨어지잖아요? 이건 그냥 뒤집기만 해도 떨어져요, 이렇게. 예, 네, 그냥 떨어지고, 꽂을 때도, 네, 자석이 없어요. 착착 붙는 그런 자석이 없고, 그냥 중력의 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고 이렇게 꽉 눌러야 충전이 돼요. 이렇게 네. 그냥 힘을 빼면 이렇게 충전이 안 돼요. 이렇게 꽉 들어가 있어야 충전이 이렇게 돼서 불이 들어옵니다. 빨간 불 밑에도 배터리 불이 들어오죠. 세게 눌러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충전이 됩니다. 밑에 부분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그냥 매끈하게 돼 있어요. 에어팟이랑 똑같아요, 진짜. 뭐 크기도 똑같고 뒤에 크롬 부분도 비슷하게 똑같고요. 뭐 안에도 비슷해요. 안에도 비슷하고 페어링 되는 거는 여기 안에 이렇게 빼서 보시면 이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버튼. 이 버튼을 한 5초 정도 꾹 누르고 있어야 핸드폰에 페어링 연결이 됩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씩. 그리고 크기도 에어팟보다 더 커요. 길이도 길고 앞에랑 비슷해요. 꼈을 때 느낌은 요 느낌? 멀리서 보면 한요 느낌? 앞에서 보면 이런 느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드릴 건 없어요. 그냥 닫을 때는 착 소리 나요. 에어팟처럼. 요거 하나는 똑같아요. 에어팟이랑 착. 근데 이어폰이 한번 걸렸다 들어가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 QCI 블루투스 이어폰은 좀 뚱뚱해요. 옆에서 봤을 때 주머니에 넣으면 이런 느낌? 주머니에 넣으면 여기에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머니에 넣었을 때 모습을. 아, 지금 주머니에 뭐가 있는데 빼고 보여드리면 요만큼 튀어나와요. 요만큼 튀어나오고, 요거는 이제 그냥 여기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금 요 충전기 보이죠? 충전하는 곳. 여기에 봤을 때 오른쪽을 빼면 이게 오른쪽. 이게 보이는 방향으로 빼야 오른쪽, 왼쪽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빼면 여기 R. L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요. 이것도 R, L 이런 게다써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이거는 단점이 조금만 빼야 오른쪽부터 연결을 해야 왼쪽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먼저 빼면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뭐 그냥 이걸 빼서 끼는 순간 자동으로 페어링이 돼요. 아까 얘 요이치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페어링 그 버튼을 5초 동안 누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QCY 블루투스 이어폰. 네, QCY.
그리고 얘는 그럴 필요 없고, 지금 제가 몇 달을 썼는데, 커널형이고, 안에 보시면 이게 커널형이어서, 네. 뭐, 귀 아픔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근데 한 시간 정도 끼면 좀 약간 살짝, 귀가 살짝 멍한 건 있어요. 그런 단점은 있고, 안에는 한 요런 느낌? 자석처럼 이렇게 놓으면 탁 붙어요. 뒤집어서 흔들어도 안 떨어지고 소리도 안 나요. 흔들었을 때. 딸깍딸깍 이런 소리도 안 나고. 예. 네. 뒷면은 뭐 요런 거 그냥 써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한번 그냥 충전 만땅 시키면 한 1, 2주는 쓰는 것 같아요. 2주? 2주에 한 번씩 충전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한쪽만 껴서 그런가? 어쨌든 뭐 유튜브 볼 때나 이럴 때 많이 쓰고요. 뭐 노래 같은 거 들을 때도 물론 에어팟보다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뭐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성능. 에어팟 2보다. 뭐 장애 좀 떨어지긴 하죠. 특히 전화 같은 경우는 포기하셔야 돼요. 전화는 잘안 들려요. 상대방하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되게 민폐고. 그런 거. 그래서 만약에 이둘 중에 하나를 구입하셔야 된다. 에어팟 짭이랑 요 QCY 블루투스 이어폰. 저는 무조건 이 QCY 블루투스 이어폰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아 진짜 안 좋아요. 가격은 싸고 디자인 비슷하지만 불빛도 들어오고. 예. 네. 뚜껑 말로 닫았는데 불빛 들어오죠? 실리콘 케이스 검정색을 끼면 모를까? 흰색을 끼면 실리콘 케이스를 뚫고 불빛이 나와요. 이게. 예. 네. 둘 다. 그리고 뭐 음질도 되게 안 좋고, 예. 충전도 되게 금방 닳고 배터리도. 요거는 배터리도 좀 오래 가고 방수도 되고, 예. 그리고 뭐 성능도 나쁘지 않고 가성비 대비. 치킨 한 마리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 치킨 한 마리 값으로 그냥 시켜서 살수 있는 제품이에요. 예, 전혀 부담이 없죠. 예, 그런 걸로 부담이 없고. 그래서 이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색깔도 검정색이랑 흰색이 있는데, 흰색을 산 이유가, 이제 검정색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이 고무도 검정이라, 귀에 꼈을 때, 뭐, 먼지나, 아니면 뭐, 귀, 깃밥? 약간 이런 게좀잘 붙여서 티날 수 있는데, 흰색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흰색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어팟 2, QCY 블루투스 이어폰, 이 요이치 블루투스 이어폰 셋 중에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저는 가격 대비 가성비는 이게 최고고 그다음에 전화를 주로 많이 하신다면 에어팟 2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맨 채널이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